형광등을 켜게 되면 전기가 흐르면서 자 2.0A 와 지금 이렇게 기존에 나왔던 멀티 테스터기들의 역할은 다 하면서 직류 전류를 측정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교류 전류까지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을 다 갖췄는데도 금액이 4만원대라면 안 살 이유가 있을까요? 20분께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현존하는 테스터기들 중에서 괜찮은 제품을 추천해 달라는 말씀들이 있으셨을 때 저는 항상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HPT 제품의 테스터기들을 추천드렸었거든요. 너무 괜찮은 금액대에 초보자분들부터 전문가분들까지 쉽게 사용이 가능하였고 하나의 기계로 다양한 측정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1년 동안 무상 AS가 지원이 되는 제품이니까요. 그러한 HPT 브랜드에서 이번에는 정말 작정하고 다 되는 후크메타 클램프 테스터기가 출시를 했다고 해서 빨리 한번 소개도 시켜드리고 무료 나눔까지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모델은 HCM-101이라는 모델로 나왔고요. 이번 제품의 경우 앞쪽에 후크를 통해서 전류를 손쉽고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클램프 타입의 멀티 테스터기로 나왔고요. 크기도 지금 직경이 19cm 정도로 정말 컴팩트한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품 뒤쪽에 커버를 여시면 이렇게 C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구성품은 제품 본체 하나, 리드선, C타입 충전 케이블, 보관 파우치, 마지막으로 한글 사용 설명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측정 가능한 범위는 직류, DC 전압 측정, 교류, AC 전압 측정, 저항값 측정, 정전 용량 측정, 주파수 측정, 활선 구분, 다이오드 측정, 도통 테스트, 비접촉 전압 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정이 가능한 범위는 이번 제품의 핵심 포인트인 이 앞쪽에 후크 부분을 이용을 해서 직류 전류 측정, 교류 전류 측정까지 가능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이제껏 나왔던 HPT 테스터기들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부분이 초보자분들께서 실수로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이 휴즈가 터지는 현상이나 제품이 고장나는 현상으로부터 보호를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물론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HPT 테스터기에 있는 오토 모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오토 모드에서 전압 측정, 전류 측정, 뭐 저항값 측정, 도통 테스트 전부 다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센서에 가져다 대면 바로 알아서 측정을 해주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에 나온 클램프 테스터기에도 그 기능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테스터기들을 자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우와, 교류랑 직류의 전류값을 하나로 측정이 된다는 부분이 정말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끼실 테지만 테스터기를 자주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앞쪽에 후크가 하는 역할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보통 우리가 가진 일반 테스터기들로도 전류값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일반 테스터기로 전류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전선의 피복을 벗겨서 검침 핀으로 두 곳을 찍어야지만 전류값을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전기를 하고 있거나 전기 쪽에서 테스터기를 많이 써야 되고 전류값을 자주 많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좀 다른데요. 그런 행위를 계속하기에는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금 후크메타의 경우 전류가 흐르는 선에다가 가져다 대기만 되면 1초 만에 전류값을 표기를 해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전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 테스터기의 종류 중 하나가 이 클램프 테스터기이기도 한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직접 전류값을 측정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감도는 어떤지 정확도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사용하는 방법은 전원 버튼을 1초간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바로 마주하는 게 오토 모드인데요. 여기서 이제 기존에 나왔던 HPT 테스터기들과 동일하게 교류 측정, 전류 측정, 저항값 측정, 도통 테스트 이런 것들을 모두 변화 없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전에 제가 올린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전부 다 사용하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오토 모드를
한 번 더 누르면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모드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전류값 측정 모드조차도 오토 모드라서 직류 전류를 측정해도 바로 측정이 가능하고 교류 전류를 측정해도 바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0.20 왔다 갔다 거리는 거는 제가 0점을 여기서 2초간 누르게 되면은 0점이 잡힌 상태고요. 자,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할 법한 상황이 AC 교류의 전류값을 측정하기 위함인데요. 지금 여기 형광등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선이 두 가닥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번 가져다 대 볼게요. 자, 어떠한 모드 변화 없이 오토 모드에서 가져다 대고요. 지금은 0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형광등을 켜게 되면 전기가 흐르면서 자 2.0A, 1.9A, 2.0A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넣으면 2.1A 정도를 전류가 흐르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후크메타 클램프 테스터기를 사용하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전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선이 있었을 때 두 개를 한 번에 가져다 대면은 이렇게 0을 가리키게 됩니다. 나가는 전기와 들어오는 전기가 상쇄되기 때문에 0을 가리키는 거고 항상 이렇게 후크메타를 이용해서 전류값을 측정할 때는 한쪽 손에다가만 가져다 대야지 이렇게 전류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크메타와 차이점이 있다면 일반 후크메타는 이렇게 입을 벌린 상태에서 넣고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선의 굵기가 많이 굵은 데 반해 지금 HPT 클램프 테스터기의 경우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선의 지름의 최대 굵기가 1.4cm까지 14mm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 수는 없지만 측정할 때 바로 직관적으로 넣기만 넣으면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대신에 일반 후크메타처럼 이렇게 걸어 놓을 수는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히오키 제품의 후크메타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경우 지금 판매 금액이 15만원에서 16만원 정도 선에 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제 직류 전류와 교류 전류 둘 다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지금 AC를 측정할 때는 AC에 전류값을 측정하는 모드로 놓고 사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또 DC를 측정할 때는 DC로 사용하는 모드로 돌려서 측정을 해야 되지만 HPT 제품의 경우 DC, AC 할 것 없이 전류값을 측정하는 오토 모드에서 그냥 넣기만 넣으면 바로 측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지금 히오키나 일반 후크메타 테스터기의 경우 내가 지금 흐르는 전류값을 측정하고 나서 홀드 버튼을 눌러서 측정한 값을 고정시켜 놓을 수가 있었는데 HPT 제품의 경우 넣고 측정값이 나타냈을 때 이 측정값을 고정시키는 홀드 버튼은 따로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DC에서 전류를 측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DC 파워 서플라이어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20V의 전압 그리고 5.0A의 전기를 이 지금 충전 제품에다가 밀어줄 수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플러스는 요 뒤쪽에 플러스 단자에 끼우고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단자에 끼우겠습니다. 이렇게 끼우고 여기서 아웃풋을 누르게 되면은 자 지금 제가 측정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DC의 전류값을 측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송풍기의 전원을 켜게 되면요. 자 일단은 오토 모드를 한 번 더 누르면 자 요게 이제 전류값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꾹 누르면 자 0으로 고정을 시켰고요. 자 요렇게 지금 전기를 신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0A로 뜨지만 여기서 송풍기 전원을 켜게 되면 자 1.3A 정도의 전류를 흘리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송풍기에 지금 단수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전류값이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다시 단수를 낮추면 전류는 적게 흐를 것이고 자 1단에서는 이렇게 1.0A 정도 그리고 단수를 올리게 되면은 자 5.0A까지 이렇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DC 전류도 똑같은 것은 이렇게 한 선에만 몰려야지 전류값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두 선을 동시에 물리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전기와 나오는 전기가 만나서 상쇄되기 때문에 정확한 전류값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전류를 측정하실 때는 AC든 DC든 한 선에만 이렇게 끼우신 상태에서 측정을 하면 된다라는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AC, DC 둘 다의 전류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금액대가 많이 비싸지는 게 대부분인데요. 지금 이 제품의 경우 4만원 중반 정도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HPT 테스터기들의 가장 큰 장점 중 또 하나는 1년 동안 무상 AS가 지원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4만원 금액대에 이 정도의 다양한 측정들을 할 수 있으면서 1년 동안 무상 AS를 받을 수 있다면 안 사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용 시 주의사항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 앞쪽에 홈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전류를 측정하고자 하는 이 선이 이 안쪽까지 들어와야지만 전류값을 측정을 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끝에 걸치거나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확한 전류값 측정이 되지 않으니까 항상 이 안쪽까지 끝까지 밀착시킨 상태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제가 HPT 테스터기들을 찍었을 때 제 사비로 제품을 구매하고 무료난까지 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HPT 본사에서 이 제품과 촬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덕분에 이런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 부분은 저에게 어떤 것을 해주는 것보다도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이 제품을 좀 더 많이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HPT 본사 대표님께서 20분께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기고 좋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때 항상 저는 또 구독자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니까 그 부분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지금 전기일에 종사하시거나 테스터기가 필요하셨던 분들 중에서 20분께 제가 또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니까요.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계속해서 제품이 이렇게 작아지고 기능은 좀 더 많아지고 전문화되지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반갑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괜찮은 제품들이 있을 때마다 좀 더 자주 많이 다양하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